되는 거죠, 지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에 별로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길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죠. 지난주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그대로예요. 근데 처음 보는 듯한 모습이요.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셨나요? 아, 그래요. 뭔가가 지금 바뀌었어요, 사람이. 처음 오신 것 같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철자 회자요. 성함이 현진요. 현진. 김이에요? 임이요. 제가 이제 성함을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혹시라도 중간에 조시거나 하면 바로 이름 불러드리려고.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존다고 이름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 할 때는 지난 시간 했던 거를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것은 저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새로 배우는 거 그것을 이제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수요 공급부터죠. 수요 공급부터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총론의 내용을 했죠. 지난 총론을 했고요. 총론에서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성이나 부동산 속성도 있었죠. 이것은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패스하시고요. 부동산 속성은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두 개 위주로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일단 이제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이 뭐냐라는 것을 공부했죠. 부동산이라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동산이 뭐냐를 얘기할 때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살펴본다 그랬죠.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봅니다. 법적인 측면은 이제 법에 규정된 것을 보는 거죠. 법에 규정된 것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법인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 개념을 협의의 부동산 하죠.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죠. 정착물 이게 이제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이라 하지 않고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로 해야 되는 거고요.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더 해야 됩니다.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요거는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살펴보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상품 중에서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것을 생산재,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자산이나 자본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공간이었다 하다, 자연이었다 하다, 뭐 이런 위치, 환경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죠. 여기서 이제 정착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데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것은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은 동산이 되는 거죠. 정원수를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가시계 수목이라든가 또는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정착물이라면 항구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죠.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정착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인 거죠. 근데 건물 말고도 교량이나 담장, 수목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정착물 많은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 많은 정착물들 중에서 토지와는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걸 따로 취급하는 게 독립정착물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죠. 서양에서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안 따지고요.
그냥 정착물 해서 그 토지와 하나의 공간 덩어리로 취급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특히 건물은 토지와 주인이 달라질 수가 있죠. 건물 말고도 더 있었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농작물도 있었죠. 특히 요 세 가지를 따로 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그냥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수목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 땅에 붙어있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었죠. 다음에 준부동산에서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비록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이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자 이런 것들은 각각 법령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민법 이외의 법령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이 재산의 묶음을 한 개의 물건인 것처럼 한 개의 물건인 것처럼 한다 그랬죠. 광업재단 뭐 이런 게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한다 그랬어요. 또는 어업권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우리 교재는 없죠. 뭐 광업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따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무형의 권리죠. 이거는 이건 무형의 권리지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준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들은 것 같죠? 따로 복습을 하셨습니까? 집에 가서 복습까지 하셨어요? 더 이상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습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개 끄덕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훌륭합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했어요. 부동산 분류에서 대지 택지 부지에서 대지보다는 택지와 부지 쪽으로 구별하시라 그랬죠. 택지라고 하면은 지금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용도는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이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가 후보지 또는 이행지인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필지 획지 이런 것도 있죠. 이 필지는 아마 공시법에서 제일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 등기부에 등기할 때나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필지 단위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획지는 부동산 활동의 개념이죠. 이거는 이 법적 개념으로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는 그런 점이 이 획지하고 차이인데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로 개발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돼서 이럴 때는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일괄평가해서 한 번만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가격 수준이 이제 여러 개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물건은 한 개지만 구분평가해서 여러 번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다음에 나지 건부지 이런 것도 있죠.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건부지는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 했고요. 다음에 법집인지 이런 것도 했죠.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는 법지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어요. 법지는 주로 경사진 곳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 면적이 토지 대장에 등록될 때는 여기까지가 등록이 되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이 부분은 활용 실익이 적거나 없는 그런 토지가 되죠. 그거를 법지라 하고 빈지는 측량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맹지라는 것도 있죠. 도로에 접한 게 없는 토지 맹지 그다음에 자루형 토지 도로에 좁은 입구로 연결돼 있는 토지 이렇게 했고요. 공지라는 것도 했죠.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공한지금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 이런 거 했고요. 또 포락지 했나요?
호락지 하면은 락자가 떨어질 락자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무너져 내리는 거, 이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예, 무너져 내려서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게 바로 포락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특성에서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뭐 개별성, 인접성 뭐 이런 거 하고요.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수요 공급이죠. 쳐다보시는 표정들이 뭐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따올 수도 없고. 자, 이제 오늘은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이고 이제 이번 순환은 뭐 7주지만 다음 순환은 아마 9주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순환은 9주가 나오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다음 순환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요거 구별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가 뭔지, 수요 변화가 뭔지, 요거 공급량 변화가 뭔지, 공급 변화가 뭔지, 요걸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요거 하고요.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경기 변동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까지 들어갑니다. 요러면 이제 한 6개 분량 문제가 돼요. 6 문제. 그러니까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이제 남아있는 게 총 6주가 남아있으니까 한 주에 6문제 분량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한 3문제 분량을 나갔으니까 총 40문제 분량 나가려면은 한 주에 6문제 분량이면은 이 정도가 돼요. 여기 이제 한 4문제.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이에요. 지금 4문제. 여기가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분량. 시장론은 이제 범위가 좀 더 많은데 한 문제 출제되는 진도 정도만 나갈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4문제. 수요 공급에서는 이제 수요 개념이요, 수요 개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개념을 공부하는 것,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경제론이잖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시장. 시장에는 수요자가 등장하고 공급자가 등장하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가 하면은 가격이 결정돼요.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량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측정을 할 때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해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해서 이걸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유량 개념은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저량 개념이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뭘로 측정한다? 유량 개념으로. 예외적으로 저량 개념을 사용할 때가 있다.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하면은 요 유량 저량이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 여기에 해당 변수들을 나열해 놓고 골라내기 문제예요. 2년에 한 번 꼴로 출제가 돼요. 10년 동안 5번 출제가 됐어요. 그렇게 골라내기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개념을 저량 개념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설명을 이렇게 요거 일정 기간 바꿔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쉽죠. 근데 이제 여러 개 변수를 나열해 놓고 유량 변수인지 저량 변수인지 골라내기 문제를 낼 때에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달에 얼마 해서 말이 되면 그때는 유량이에요. 한 달에 소득이 200만 원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그러면 소득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유량이란 말이겠죠. 한 달에 지출이 얼마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한 달에 인구가 200명이다 고민하면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니죠. 이걸 고민하면 한국 사람이 한 달에 200명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쉬워요 사실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말을 집어넣어서 안 되면 그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 해도 이게 말을 집어넣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땐 그때는 패스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예, 시험이 실제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개론의 수준을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론이라고 하는 학문은 얕게 나오는 거예요. 얕게. 깊게 나오는 것은 틀리라고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개념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이건 이제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은 사후적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설명 듣고 나중에 교재에서 다 체크해드려요. 사전적 개념을 측정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게 궁금하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버린 양이 아니라 사려고 하는 양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를 쓰려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을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가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농산물 센터에 이 바깥에서 하차하려고 배추 실은 트럭이 잔뜩 있으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팔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경매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가격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에요. 측정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런 건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따지는 거 아니고 나중에 또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을 하고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먹으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유효수요라는 개념과 잠재수요라는 개념이에요. 유효수요라는 것은 구매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걸 말해요. 구매의사만 있고 지불 능력이 없으면 잠재수요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유효수요로 측정을 해요. 시장에 올 때 수요자들은 돈을 들고 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자들은 유효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공급자는 뭐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물건 들고 와야 되죠. 수아 씨 맞나요? 이름 맞죠? 지난주에 이름 좀 외웠죠 제가. 다 기억하고 현진 씨라 그랬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조는 눈치가 보이면은 바로. 자 아무튼 유량 개념으로 사전적 개념으로 그다음에 유효 수요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수량으로 나타내는 걸 이제 수요량이라고 하는데요. 측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양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이 양으로 세기가 좀 어색해요.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그 나중에 사과를 부동산으로 바꾸든 아파트로 바꾸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제가 먹으려고 하는 사과의 수량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이렇게 매달 매달 제가 사과를 주문을 하거든요. 그럼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사과를 주문한 수량, 저는 그 경매하는 데 있죠. 경매하는 그 청과상에 거기에 바로 주문을 해요. 저는 많이 먹으니까 한 달에 20kg 먹거든요. 혼자 20kg예요. 다른 식구들 빼고
예, 저 환자 먹는 거 20kg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 중간 정도의 크기 사과를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먹어야 돼요. 그래야 혼자 20kg을 먹어요. 한 달에. 예,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면은 제가 이제 그날 경매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면 아침에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은 기다려보세요. 오늘 시세가 어떤지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날 시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양반이 아예 오늘은 비싸니까 사지 마세요. 그래서 나한테 안 보내준대. 오늘은 비싸니까 물건도 별로 안 좋고 비싸니까 내일 봐서 괜찮으면 보내줄게. 이렇게 해요. 아예 그 사람 수준에서 가격이 비싸면 차단시켜요. 제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래서 어떤 때는 비싸도 그냥 보내주세요. 지금 다 떨어져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물론 이제 비싸면 많이 비싸면 아무래도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하루 두 개 먹던 걸 이틀에 세 개 먹고 이렇게 나눠서 좀 먹어야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다른 재화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뉴스가 가격 뉴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앉아 계시니까 그렇지 아침 드라마 끝나고 생활경제 뉴스 맨 끝에 나오면 배추 한 포기 얼마, 알타리 무 한 단 얼마 뭐 이렇게 다 뉴스 나오죠. 그 생활경제 뉴스 다 가격 뉴스예요. 국제 유가가 어떻다,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이자율이 어떻다. 경제 뉴스는 거의 대부분 가격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어떻다, 전세가가 어떻다 그러지 않나요? 전부 다 가격이에요. 월세가 어떻다, 전부 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근데 이제 가격 말고도 또 있죠. 이제 제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죠.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 그 다음에 관련재 가격이라고 해서요. 자, 이 순서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많은데 요 세 가지는 계속 등장해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살 거고. 자, 여기서 관련재 가격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사과 수요량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과 가격이 돼요. 그럼 사과와 관련되어 있는 재화예요. 그건 이제 귤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사과는 그렇게 주문하지만 귤이나 다른 과일은 그냥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귤 가격이 반값이에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럼 귤을 좀 집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과 먹는 속도가 좀 줄어들게, 주문은 그렇게 한다 해도 이 소진되는 속도가 좀 한 달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한 달 동안 먹는 양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귤 가격이 어디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아파트 수요량 하면 여기가 무슨 가격이 되고요, 아파트 가격이 되고 여기가 빌라 가격이 될 수 있어요. 빌라 살까 아파트 살까 저울질 하다가 빌라 가격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빌라 포기하고 아파트 사러 가겠죠. 맞나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저울질 하다가 똑같은 이제 저울질 한다는 거 뭐예요? 조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빌라 가격 올라가 버리면 이건 더 비싸져 버렸으니까 빌라 안 사고 어디 가요? 아파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뭔 얘기를 하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점잖게 이러고 보고 있어요. 남의 얘기 듣듯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표정들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좀 오늘. 자, 아무튼 관련재 가격 해서 요 세 가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관련재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 지금 1, 2월 달에 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은 높은데 대체재 가격이 있고 보완재 가격이 있어요. 난이도가 좀 높다 이런 말을 하면은 1, 2월 달에 하긴 난이도 좀 높다 이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들이실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어렵다 싶으면 나는 저거 패스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러면은 저거 좀 들어보고 어려우면 난 패스한다 이렇게. 3, 4월 달에도 그러면 안 되고 1, 2월 달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대체재와 보완재, 이게 대체재는 뭔가 하면은 둘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요. 경쟁관계에 있어서 어떤 한 재화를 구매를 하면은 다른 재화를 구매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에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와 귤은 서로 대체 관계 있겠죠. 커피와 녹차 이런 거는 서로 대체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보완재는 이런 거요. 어떤 하나를 구매를 하면 다른 하나를 함께 구매를 하는 거예요. 책상과 의자 이런 거. 바늘과 실. 그죠? 프린터기와 잉크. 이런 식으로 함께 구매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때요? 서로 대체재와 보완재는 서로 성격이 상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어떤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은 다른 하나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겠거니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도 괜찮겠죠. 예, 이게 더 훨씬 더 뭐랄까요? 좀 깨스럽게 공부하는 거예요. 깨스럽게.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일일이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이 직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확실하게 한 후에 나머지는 반대로 나타나겠거니 미루어 짐작하시라고요. 이걸 일일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제프로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깨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요, 지금 사과와 귤 이런 관계는 대체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 말고도 있죠. 이게 저는 그렇다 해도 제가 사는 양하고 여러분이 사는 양은 다를 수가 있죠. 그거는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라 해도 이제 갑자기 사과가 이제 별로 맛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예, 그리고 우리 식구 수도 있어요. 국가 전체로는 인구.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 전부 다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수요 결정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세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사과가 아닌 아파트를 넣는다고 쳐볼까요? 이제 아파트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요. 학군이 좋아진대요, 그 동네. 이런 것도 수요 영향 미칠 수 있죠. 또 생태공원이 옆에 생긴대요.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대요. 이런 것도 다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외워야 되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다음 주에 물었을 때, 아니 다음 주가 아니고 이따 물었을 때 나와야 돼요. 한 시간 후라도 바로 이게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 나와야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도 외울 수 있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외울 수 있다 그랬죠. 쉬는 시간에 또 복습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성함을 계속 복습했어요. 집에 가서도 복습했어요, 제가. 집에 와서도 복습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것 같죠? 자,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요놈들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요?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요 가격은 특별 취급해요. 요 가격은 특별 취급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에는 저 화면 저 맨 왼쪽 끝에 저기 칠판 맨 끝에 수요량 변화라는 거 있죠. 그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요. 요거는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불러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이번에도 출제됐고 개념 구분하는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됐고요. 그리고 수요 변화 자체에서도 문제가 또 나오고요. 공급 변화 자체에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저기에서는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일단 개념 구분 자체는 뭐라고요? 요거는 왼쪽은 요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양자를 떼지 않고 그냥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주고 뒤에 나머지 것들이 변하면은 수요 변화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보기 하러 가면은 사실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이거 싸네 하니까 담고 이거 뭐 내일 잔치하네 하고 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담고 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거 싸네 하니까 담는 건 뭐예요? 수요량 변화에 가격 보고 담았으니까 그죠? 싸네 하는 거는 가격을 봤단 말이잖아요.
예, 가격 보고 더 담는 건 뭐고요? 수요량 변화. 오, 비싸네 하니까 덜 담는 거. 이것도 수요량 변화요. 근데 내가 보너스 받았으니까 더 담는다. 수요 변화요. 예, 내일 손님 오니까 더 담는다. 수요 변화. 하여튼 가격 변화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수요 변화요. 자,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냈는데, 그래프는 축이 몇 개요? 축이 두 개죠. 하나는 여기 수량을 나타내요. 자, 여기 수량은 수요량이 될 수도 있고 공급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수량은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수요량으로 읽으면 되고 공급 곡선을 읽을 때는 공급량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통된 표현인 수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아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 현상을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수량은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거를 나머지 축 하나에 다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격을 여기 나타내고 일단 나머지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본 상태에서 뭐하고 뭐만 나타내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일 때 수요량이 이만큼이다. 자, 요 높낮이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요 높이일 때 수요량이 이만큼이다. 요 길이가 수량이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이 줄겠죠.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줄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변했죠, 지금. 요 길이가 변한 게 지금 가격이 변해서 변했죠. 요게 무슨 변화라고요? 이게 수요량 변화라고, 이렇게 길이가 변한 게 가격이 변해서. 또는 이것도 가격이 하락하면 어떡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겠죠? 요 길이 변했죠? 이 길이 변한 게 수량이, 수요량이 변한 거라고요. 이게 또 뭐 때문에 변했어요?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했죠? 이것도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이만큼이어서 내가 이만큼 샀다 치고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내가 보너스를 이제, 자, 요 뒤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너스를 받아서 간 거예요. 보너스를 받아서 갔는데 아직 가격은 그대로 지난번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요거보다는 더 많이 사지 않을까요? 돈이 여유가 더 있으니까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요거는 소득이 증가하기 전 지난번이고 이번에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이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았어도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죠. 이건 무슨 변화라고요? 이거는 수요 변화라고 불러졌네. 수요 변화. 가격은 안 변했잖아요. 가격은 안 변했고 뭐가 변했어요? 소득이 변했어요. 맞나요? 자, 이렇게 변하는 건 뭐고? 수요 변화.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수요량 변화. 지금 수량 이 길이는 똑같아요.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변한 거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하락해서 수량이 늘었으니까 뭔고요? 수요량 변화고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수요 변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자, 지난번에 가격이 이만큼이었다면 내가 얼마 샀을 거란 얘기예요. 가격이 이만큼이었으면 이만큼 샀을 거란 얘기 안 해요. 근데 요거는 소득이 증가하기 전이에요. 소득이 증가한 후에요. 소득이 증가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득이 증가해서 갔는데 가격이 이만큼이면, 소득이 증가해서 갔는데 가격이 이만큼이면 수요량이 이거보다는 더 길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가는 것도 무슨 변화? 수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제시되든 간에 소득이 증가하기 전보다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끝점들은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죠. 요 끝점들은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끝점 연결한 이것은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렇게 이 끝점을 연결한 이선은 소득이 증가한
후의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지금 여기서 높낮이가 반드시 변해야 돼요. 높낮이가. 수요량 변화는 왜? 뭐가 변하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는 높낮이가 변하면서 길이가 변해야 이게 뭐예요? 수요량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 변화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또는 이렇게 변하거나 수요 곡선 자체가 새로 그려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수요 변화요. 이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뒤에 있는 수요 변화는 새로 뭐를 그려서 나타내야 되니까 새로 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돼요. 지금은 소득을 얘기했지만 우리 식구수를 얘기하거나 좋아하는 정도를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식구수 4인 가족일 때 사는 양과 똑같은 가격이라도 6인 가족일 때 사는 게 더 많지 않나요? 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4인 가족이 살 때의 양과 6인 가족이 살 때 양은 다를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소득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변하더라도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새로 뭐를 그려야 돼요?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죠. 이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 새로 수요 곡선, 선의 이동이라고 표현해요. 시험 칠 때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변화? 수요 변화. 이 뒤에 있는 뭔가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높낮이가 바뀌죠. 이건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거는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 변하는 거. 이거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예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 이거는 소득이 높은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수요량 변화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수요량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든 소득이 낮은 사람이든 또는 같은 사람이든 소득이 변했을 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선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건 뭐? 수요량 변화. 같은 선에서 선 자체가 바뀌는 거는 수요 변화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근데 수요량 변화는 원인이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원인이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과 수요량이니까 사과 가격이에요.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이면 아파트 가격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요 변화 요인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요인들이 변하면은 선을 새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는데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냐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에 그리는 걸 수요 증가라 하고요. 길이가 길어지니까. 왼쪽에 그리는 거는 수요 감소라 그래.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 길이가 짧아지니까. 그러면은 자, 대부분 쉬워요, 사실을. 아까 뭐 아파트 시장이면 옆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어떻게? 아니, 그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면 돼요.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은 수요가 감소 왼쪽에 그리면 돼요. 또 인구가 증가하면 오른쪽, 인구가 감소하면 왼쪽,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면은 오른쪽, 줄어들면 왼쪽. 근데 문제는 요 두 놈이에요. 두 놈. 요 두 놈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은 대체로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해서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재화가 다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이런 재화가 있다는 거예요. 연탄 같은 거. 연탄 같은 거는 그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이럴 때는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이 그래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게 중요해요. 훨씬. 우린 대부분은 이런 재화예요. 대부분은 그냥 소득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요 증가해서 오른쪽에 그리면 되는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화를 열등재라 그래요. 열등재. 이런 재화를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화가 대부분이고 중요한 게 이거지만 뭐일 수도 있으니까 열등재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소득이란 말이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 자, 근데 얘네들은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해요.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끔 겨울철에 뉴스에 올 겨울 들어 연탄 소비량이 증가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지금 삶이 지금 서민들이 사는 게 팍팍해졌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여기 이제 여기는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이제 수요 곡선 왼쪽에 그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러니까 이걸 기억하는데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위주로 기억하시되 얘를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정상재에서도 물을 수 있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열등재에서도 물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따지면 모두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를 각각 기억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뭐예요?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그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효과적인가 하면 이제 우린 앞으로 숫자를 해야 돼요. 숫자 안 할 수 없어요. 계산도 좀 다루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진 않더라도 같은 방향의 의미가 뭔지 반대 방향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제 오른팔은 분모고요. 독립변수라 그래요. 얘네들을 독립변수라 그래요. 어려운 표현으로 쓸 때는 독립변수라 그래요. 얘네들을 종속변수라 그래요. 여기에 변하면 여기에 변하는데 여기 분모 여기 분자예요. 지금 밑에 있죠. 위에 있죠. 분모 분자 이렇게. 이게 요 놈들이 분모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분자고요. 자, 그럼 제 오른팔이 분모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소득이 올라가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자, 소득이 올라가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수요가 증가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같은 방향이라고요. 소득이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죠. 수요가 감소할 때 마이너스죠. 플러스 분의 플러스 전체 부호가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 이거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둘 다 양수란 말이에요. 같은 방향의 의미는 이 말이에요. 같은 방향의 의미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같은 방향 비례 양수. 정상재는 뭐하고 관계 있다? 정상재는 양수와 관계 있어요. 같은 방향 비례 양수와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가 되든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가 되든 다 뭐예요? 0보다 작아요. 이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다시 보세요. 중학교 1학년 수학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나누기는 곱하기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하고 관계했단 얘기예요? 음수하고 관계있다. 반대 방향. 반비례는 뭐하고 관계있다? 음수. 그럼 정상재 비례 양수고요. 열등재는 반비례 음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됐나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조금 여기 요건 조금 더 이제 좀 쉬고 할게요. 쉬고. 이건 좀 쉬고.